걷다가 이렇게 막 뛰다가 이렇게 막 점점 떠서 날아가잖아요. 그러고 날아가서 그 속도 그대로 안기는 거죠. 그러면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애니메이션 같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썼고요. 예. 타이트는 이제 그렇게 안기면 좀 더 타이트하게 안겨 있을 수,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 좋다. 타이트라는 제목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네요. 예전에 이런 곡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우리 가요 중에서도 타이트 같은 느낌의 키스해 주세요. 앞니빨이 속받이 아, 꽉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뭐 이런 노래.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가사예요. 그 가사를. 네, 왜냐면 우선 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10cm의 캐릭터랑 동일하고 쪼르기. 네, 심지어 거기에 굉장히 본인이 약해요. 내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고. 네, 저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근데 이게 아,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불러줘 보실래요? 그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쵸. 근데 옛날 이게 근데 제대로 발표된 곡인가요? 구전가요인가? 이게 약간 저 개그 프로에서 봤던 것 같은데. 키스해 네.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한번 불러줘봐요. 가수잖아요. 키스해 주세요. 앞니빨이 속 빠지도록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예전에. 아, 진짜 명곡이다. 타이트는 정말. 어떻게 돼요? 후렴 부분이. 타이트는 난 지금 위험해. 내게 안기러 가야 해. 절대 속도는 줄이지 못 그대로 날 받아줘. 꼭 그래야만 해요. 해요. 오, 약간 둘이서 일맥상 통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러네요.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쪼르고 뭔가 질척대고 하는 가사 중에 최고봉은 대한민국에서 10cm가 최고인 것 같아요.